데모가 이제 라이브 데모를 두 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요거는 이제 저희 기술을 좀 저희 기술이 뭐냐면 이제 제 컴퓨터에도 제가 이거를 다 해놨고요. 요거는 뭐냐면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저희 요 클라우드는 지금 우리 딴 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요즘 기술력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에다 이렇게 놓고 이 각각의 유저들이 자기 스마트폰에서 우리 엘라 이 월렛을 다운로드 받아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 이제 이 여기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이 하는 방법이 자기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이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를 모아두는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는 저희 자체의 클라우드 센터를 만드는 것도 저희 로딩에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 시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게 뭐 데모만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 노트북에서 실제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몽고디비에 저희가 빅데이터 DB에도 지금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저희가 블록체인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아까 이 크로스보더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하나 그 다음에 중국에 하나의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상을 해서 지금 연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기술적인 거라서 기술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보여드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그 아까 그 했던 활성화된 그 엘라 그 원래서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아무 유저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유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유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유저를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유저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저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인업을 시켜요. 시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리지스터 됐다는데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또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보안 기술이 있는데 그 보안 기술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월렛을 만들면은요 그 어떤 걸 하냐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이 사람이 그 월렛의 주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 비밀키라는 걸 만들어요. 비밀번호처럼 만드는데
이 비밀번호를 남들이 못 알아보게끔 우리가 암호화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 암호화 기술 중에 가장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남들이 와가지고 암호를 못 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이 엘라마 체인의 원렛이 갖고 있는 거와 다른 원렛이 갖고 있는 건 전혀 강력한 암호를 암호화로 쓰기 때문에 해커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풀기가 힘든 거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유저 원으로 해서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 이제 그 자기 크리에이터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핀러코드 이렇게 치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게 유저가 이제 처음에 와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트랜잭션 우리가 이게 거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밸런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서로가 주고받는 거를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토큰이 있는 유저한테 가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어카운트에 보시면 여기는 이미 그 천에 해당하는 엘라 토큰이 있고 여기 유저에 보시면 아까 유저가 없었는데 유저원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유저원이 생겼고 그럼 이제 제가 유저원에다가 토큰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샌드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00이라는 엘라 토큰을 유저원한테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샌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안에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그게 저희가 개발하고 그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토큰을 갖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이퍼레저 재단에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해서 더 개발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갖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와서 자기네의 토큰을 여기서 이 기술을 갖고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얘기한 해커톤을 하겠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줄었죠. 그죠? 1000에서 90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에 1000이라는 토큰이 있었는데 100이라는 토큰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원한테 보냈으니까 유저원이 진짜 받았는지를 한번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유저원에 가서 우리가 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벽을 들어왔죠. 그죠? 벽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서로 유저 간에도 또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저를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유저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이제 유저를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새로운 유저가 와서 자기 이제 어카운트를 열죠. 그래서 이제 사인업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저가 이제 유저2에 가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제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또 자기 비밀번호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유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유저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유저가 오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제 엘라 토큰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토큰을 갖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까처럼 페이를 그러니까 결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저 이제 현재 보면 밸런스가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저1에서 한번 유저2로 엘라 토큰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해서 다시 이제 로그인을 이제 유저1으로 가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토큰을 한번 유저2한테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50 정도 지금 밸런스에 100이 있으니까 50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저2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50이 줄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자기 원래에서는 50이 줄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유저2한테 지금 단계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유저2가 50을
정확하게 받았는지 저희가 알기 위해서 유저2의 원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50을 받았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아까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 저희가 쓰는 게 이제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건데 하이퍼레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한 거고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요소 기술들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의 엘라 토큰으로 갖고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아까처럼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토큰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게 기술이 다 돼 있고요. 그걸 블록체인에 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지금 이제 쇼핑몰에 들어오면은 챗봇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감독님 챗봇이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결제를 또 연락할 수가 있죠. 이게 저희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빌딩 블록이 다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플랫폼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그 플랫폼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진보된 기술들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두 개는 지금 미리 준비가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저희 그 엔지니어가 잠자다.